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표현을 하나 배워보기로 하죠. Be all about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의역을 해놓는 거죠. 이 표현을 알아보기로 하죠. 첫 번째 문제를 보죠. I was 뭐 제목에 나와 있잖아. I was all 쓰는 거라고. About a refreshingly frigid 뭐 해야죠.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를 나는 all, I하고 all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몹시 원했다는 거죠. 그런 걸 원했다. The feel of it. 그 공기의 느낌이 against my face, 내 얼굴에 붙는 거, 닿는 거를 원했다는 거죠. I was finally off the bus, on the bus, off the bus. I finally got off the bus. 버스에서 내린 상태가 되었다. End of the road, 길 끝에. From here, 여기서부터, Tulip and I, Tulip은 강아지겠죠? Tulip and I could jog, 조깅을 해서 the roughly mile and a half죠. 대략 1마일 반을 조깅을 해서 to our destination, 우리 목적지로 간 거예요. Away from the densely packed urban sprawl.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의 흩어진 모습인 거죠. 흩어진 집들로부터 벗어나서 in the back road, 뒷길로 and rolling countryside. 완만하게 이렇게 굴러내린 듯한 완만하게 굴러내린 듯한 그런 컨트리사이드죠. 시골길인 거죠. 시골 지역으로. That's still dotted. 점이죠. 점지하다 아시죠? Still dotted random parts of the Greater Boston. 보스턴을 보면 뭐더 크게 보는 거죠. 도시 중심지가 있는가 하면 더 크게 본 거죠. 광역지구 말하는 거죠. 광역 보스턴의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그 랜덤 파스니까 규칙 없이 여러 지역에 여전히 점재하고 있는 뒷길이나 완만하게 휘어지는 시골 지역으로 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죠. College is about liberal education. 대학은 모든 게 liberal education, 진보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자유로운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유로운 교육 근처에 있다. 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all이에요. 해석 보시고요. 정답 나와 있죠? 오늘 배울 표현 be all about인데, 뭣뭣이 최고다. 뭣뭣이 전부다. 전부니까 최고겠죠? 전부니까 가장 중요하다도 되겠죠? 이게 진짜 목적이다. 뭐뭐에 관심이 사람이 주어면 나의 모든 것이 뭐뭐 근처에 있으니까 관심이 많다. 매우 좋아하다. 이런 뜻이죠. Used, 사용이 되어 to describe the subject of 어떤 주제나 또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는 to be focused on someone or something as subject or topic. 주제나 topic으로 뭐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This documentary is all about the fashion industry. 이 다큐는 다. 이 다큐멘터리는 all. 다. 패션 업계에 관한 것이야. 이런 거죠. All이 뭐 여기 있지만, all of this documentary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다 패션 업계에 대한 것이야. To be completely preoccupied with oneself. 자기의 아주 빠져있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She's all about herself these days. 그녀는 요즘 온통, 우리 온통이죠. 온통 자기에 대한 뿐이야. 자기에 대한 생각뿐이야. 옳은 뿐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So, 그래서 I doubt she even heard a word. 네가 말한 거 한마디도 들었을 리가 한마디도 들었은 것조차도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죠. To be passionate, 열정적인 거예요. About 뭐뭐에 관하여. 또는 very much in favor of. About someone or something.
베리머치는 이 전치사니까 베리머치로 머치로 꾸미는 거그 앞에 베리가 붙은 것뿐이에요. Very much in favor of.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Yes, as I want. 하나 줘. I'm all about. 난 온통 getting free stuff. 공짜 물건 얻는 거. 에 마음이 가 있어. 좋아해 이런 얘기죠. I never liked them as a group. 그룹으로 걔들 좋아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but I am all about their solo project. 그들이 뭐 각자 솔로로 프로젝트로 뭐 앨범 같은 거 냈겠죠. 애는 관심이 많아. 그런 거죠. Today is all. 오늘은 모든 게 존에 대한 거야. 오늘은 존이 제일 중요해. 뭐 이런 거죠. I know what this is all about. 이게 다, this와 all을 붙이는 거야. 이게 다 무엇에 관한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목적이 뭔지 알겠어. This is all about you. 이건 다 너에 관한 거야. 다 너가 중요해서야. Everything here.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저 밑에 우양전이라고 해놨죠. 일단 대명사로 받아놓고, it나 this나 that 같은 걸로 받아요. 에, 받아놓고 뒤에 분명하게 다시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 걸 우양전이. Right dislocation 그러는데 문법 시간에 다룬 적이 있어요. I'm all about. 나는 온통. Taking it to the next level. 그걸 다음 단계로, 우리 차인 거죠. 그걸 다음 단계로 올려놓을 태세를 뭉쳐 있는데, 조금 의역했어요. 근데 이게 all of me, 이렇게 한꺼번에, 나의 모든 것이 was about, 하는 것 근처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all을, 양아서 all을 하향시켜서, 맨 앞에 올은 양아 대명사겠지만 내려오면 양아 부사예요. 하향시켜서 I was all about로 쓰는 게 매우 선호되는 거예요. 다만 해석할 땐꼭 all과 I를 연결해서 해석해야 돼요. 즉 I am all about에서 나는 온통 그래서 뭐 뭉쳐 있다 뭐 이런 의역을 한 거예요.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렇게 모르면 아, 그냥 뭐, about만 나와 있고, 올라와 있고, 이거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회화체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래서 알아두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